무더위에 차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이 되는데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이런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미애 기자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량 앞으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차 안에서는 38살 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어 더위를 피해 차에서 잠을 자겠다며 집을 나섰다 변을 당한 겁니다. 주민이 어제 시동은 켜져 있고 사람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몇 시간째 오래 있는 것 같다. 사니까 처리를 해봐라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가구 얹혀놨다. 발견 당시 차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에어컨은 최대 세기로 맞춰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 씨가 2시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놓은 밀폐된 차 안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3명이 차에 탄 차량. 창문을 모두 닫고 내부 순환 모드로 에어컨을 켜자 4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고속버스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 2000ppm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환경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 수준입니다. 가볍게는 두통이나 구토 같은 걸 호소하지만 심하게는 이렇게 호흡곤란으로도 올 수도 있는 건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도. 집안에서든 차 안에서든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적어도 20분마다 환기를 내야 호흡곤란 등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